하나솔루션 보겠습니다. 아, 사셨던 가격이 47,700원이에요. 그러니까 사신 다음에 더 밀린 겁니다. 15%를 들고 계시는데 사연은 이렇습니다. 실적이 좋고 미국의 IRA 수혜주가 될줄 알았는데 오히려 밀립니다. 예, 시간도 여유 자금도 있습니다. 보유를 하고 기다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15%니까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아, 한화솔루션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이유로 4월에 한 5만 6천 원 찍었었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렇게 계단형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분석했던 것대로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건지 우리 전문가께서 좀 잡아주십시오. 일단 태양광 쪽은 지금 현재 굉장히 좀잘 나가고 있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화 큐셀이 지금 미국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 역대 최대 수치로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잘 나가고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했던 것보다 수익성이 크게 뛰어오르지는 않았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또 태양광을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할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미국이 최근에 이제 중국 배터리 기업을 또 이제 들여왔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태양광도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태양광에 대해서 평가를 할때 사실 태양광 쪽은 중국이 압도적이거든요. 예. 뭐 갖고 있는 뭐 물량이나 기술력들. 그런데 미국이 이제 태양광 밸류체인을 형성을 하려고 봤더니 중국 없이는 이게 어렵더라라는 단시간에 성장하려고 급하게 급했나 보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중국의 태양광 기업들이 미국에 계속적으로 이제 이용이 되고 있고 사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화솔루션이 지금 이제 생각보다 캐파가 이제 커지고 있기는 한데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친환경에 대한 부분들, 뭐 풍력도 마찬가지고 태양광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그렇게 이제 크게 주목도가 생겨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자님도 당연하게 이제 고민이 되실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추가 매수를 할 만한 구간은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떨어질 대로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제 주가를 보게 되면, 이전 저점 수준까지는 떨어지면서 바닥을 확보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장에서 관심을 크게 받고 있지 못하고 수급이 들어온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보게 되면 약한 4만 5천 원 구간에 1차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차 매물대가 4만 7,500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아마 이 정도 구간을 강하게 뚫어주기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4만 7천 원 이후로는 또 굉장히 매물대가 두터운 모습이 확인이 돼서 이 한화솔루션이 이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려면 무언가 또 태양광 쪽이 굉장히 좋은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미국에서 점유율을 이렇게 크게 끌어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주목도가 형성이 되고 있지는 않은 거거든요. 때문에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 정리 쪽에 포커스를 맞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말씀드렸듯이 1차 목표가는 4만 5천 원, 2차 목표가는 4만 7천 원 정도로 이제 설정을 해서 어느 정도 이 수익권보다는 매수가에서 이제 손실 만회하는 쪽으로 전략 잡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께서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니까 못 갔던 이유를 알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조금은 마음의 결단을 내리셔야 될것 같습니다. 4만 5천 원에서 4만 7천 원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서 한화솔루션 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